바하 빠비용입니다. 지난 주말 구독자님께서 알천 시즌 오프 할 겸 마지막으로 알천 타고 포항 한번 놀러오라 하셔가지고 놀러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발 전날 새벽부터 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감기 기운이 또 다시 도지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출발을 좀 미뤘습니다. 원래 예상 출발 시간보다 한 2시간 이상 미뤘다가 출발을 하려고 바이크를 출발했죠? 바이크를 타고 왔는데 4기통 알천이 2기통 알천이 되어버린 겁니다. R3 소리가 났어요. 알천에서 2기통만 터지니까 제가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크를 다시 게러지에 가져다 놓고 게러지에 보관 중인 제 친동생 바이크를 타고 포항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알천 뒷바닥에 던져버리고 오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미운정 있는 대로 살려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천 수리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1000으로 갈아타고 늦은 시간 만회를 하기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씨,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꾸? 확실히 구형 알천하고 S1000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정말 편합니다. 저는 이 편안함이 어디서 오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시트 쿠션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네요. 시트 쿠션 하나 가지고 장거리 주행의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대박입니다. 무난한 출력, 적당한 출력, 내가 원할 때 충분한 가속력을 얻어낼 수 있는 출력, 저속 토크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스즈키는 가성비 좋은 오토바이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스빠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본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타메이크업 바이크들을 타보면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요일 주말 오후인데 생각보다 시내를 제외하고 외곽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국도는 한산했는데 대구시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지만 시내에는 주말 휴일을 보내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탓인지 시내 도로는 좀 많이 정체가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예정보다 좀 늦어졌지만 이제 도착해서 구독자님 분들과 두 분이죠. 한 분은 저를 보려고 이제 파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저는 원래 대구에 있지만 포항에 이제 같이 뵐 겸 포항에서 다 같이 뵙기로 했는데 파주에서 먼 길 오신 구독자님과 저까지 해서 총 3명이서 간단하게 그 갯마을 차차차 촬영했던 그 촬영 장소 근처 일대를 해안도로 라이딩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여름에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도 분위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여름에 갔을 때랑 시간대와 지금 왔을 때 시간대는 같지만 해가 짧아지고 이러니까 좀 더 뭔가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나기는 해요. 근데 또 이래 약간 해가 지는 어둠 컴컴할 때 이 바닷가 느낌은 또 새롭더라고요. 아무리 타기 편리한 편안한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하지만 리터급이다 보니까 이게 좀 둔합니다. 코너링에서 특히나 직진병신 스즈키 아니겠습니까. 야, R3 따라가는데 R3는 잽싸게 이렇게 척척 들어가는데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역시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끼죠. 한 바이크는 스프린터,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BMW로 예로 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너링 머신이라는 M3, M5는 자 비교를 하면 그렇죠. 코너링 머신이라는 M3는 R3 같은 쿼터급이라고 보고 M5는 리터급 바이크로 비교를 하자면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가정이 쿼터급 바이크는 적당한 출력에 가벼운 그리고 민첩한 겸비하고 있는 그런 단거리 선수라면은 장거리 넉넉한 출력과 강력한 가속력을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가속을 가지고 있는 M5 같은 모델은 리터급 바이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장거리 선수는 리터급 바이크. 그 리터급 바이크 서킷에서 M5 가지고 잡아 돌려 본들 M3 따라갑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한적한 시골길 이런 데는 리터급 바이크보다는 쿼터급이 훨씬 더 잽싸고 더 재미있게 탈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R3 정말 좋아요. 내가 R3 홍보 대사가 될 줄은 몰랐다 진짜.